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줄어드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도 늘고 있죠. 2022년 3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20%에서 79%가 후유증을 앓은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흔히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 후유증은 폐기능저하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서 폐가 굳는 폐섬유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미만일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폐는 우리 몸에 작용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이를 통해 한번 손상이 발생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민감한 장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폐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후유증뿐 아니라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후유증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장 건강이 중요하다면 바로 장폐축이론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일한 인체의 내장기관이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폐와 장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죠.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생기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폐와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조절을 통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에 대항하는 새로운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폐축 이론대로라면 장이 건강해야 폐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장 건강을 우선 신경 써야 하죠.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 건강이 걱정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AB21을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2021년 12월 스페인에서 한 연구진이 코로나19 감염자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의 내용은 30일 동안 AB21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한 번씩 섭취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30일의 기간 동안 이 균주를 섭취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관해율이 2배 이상 높게 나왔죠. 이 실험에서 알아낸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호흡기 질환의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구진이 엑스레이로 관찰한 결과 AB21을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섭취 15일 후부터 유의적으로 폐기능 이상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 역시 개선되었죠. 장 건강이 정말 폐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입증된 셈인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의 대장에 면역세포가 70% 이상 분포하고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장내에서 섭취되는 유익균들이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발견한 사실은 후천 면역에 있어서 뛰어난 면역조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AB21을 섭취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면역세포가 적정한 수준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돕습니다. 면역력이 과해지면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도리어 나를 공격하게 되는데 AB21 덕분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염증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할 수 있죠. 세 번째 사실은 AB21 균주를 섭취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정 항체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AB21 섭취군은 IgG의 혈중 농도가 2배 증가했으며 IgM 항체도 높아졌죠. 이 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우리를 감염시키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면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AB21의 경우 몸에서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정 항체가 더 생성되는 것에 도움을 주죠. 김치에서 나오는 유산균이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바이러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덕분에 코로나 감염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고 회복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1년 말에 진행된 코로나19 감염자 300명에 대한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 임상실험이 진행된 것은 AB21이 최초였고 코로나 회복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된 것도 최초였죠. 그 성과를 인정받은 AB21은 세계적인 건강기능 원료 대회인 뉴트라 잉그리디언츠 어워드에서 2022년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 부문 1등상을 수상하며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호흡기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다면 건강관리에 있어서 장 건강이 단서가 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주어진 사실들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